이게 선악을 알면 진짜 재밌어져요. 그때 오히려 욕심 충족에서 더 지혜로워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욕심에 대해서 탓하다가는 해도 되는 것도 놓쳐요. 그런데 양심 욕심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또 알뜰하게 챙겨요, 욕심도. 제가 늘 주장한 욕심 49%, 양심 51%. 욕심을 양심껏 성취하자. 제가 강의하는 게 양심만 있는 게 아니죠. 욕심도 있죠. 나 이렇게 많이 한다 하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자랑을 못 하잖아요. 자랑도 해야죠. 또 여러분들 인정도 받아야죠. 또 거기에 제 개인적인 욕심도 많이 붙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죠.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보살도는 욕심을 활용하는 거지, 욕심하고 싸우면 답이 없어집니다. 단, 욕심이 무리한 욕심을 내면 막아야 돼요. 그건 아니다 하고. 거기서 딱 제어하는 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이 무장되어 계시면 여러분 삶이 훨씬 자유로워지시고 쓸데없는 남들의 그런 소리에 안 휘둘리실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이제 안 휘둘려요. 내 안에 기준이 서버리니까. 일지부터는 사실은 탄탄대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지부터 제가 톨게이트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약간 불안불안해요. 내면의 기준이 확립이 안돼 있으니까 불안불안해요. 견성에서도 불안불안해요. 근데 일지 톨게이트를 딱 통과하시면 그때부터는 안심이 됩니다. 왜? 스스로 균형을 잡으니까. 자이로스코프처럼 휘청휘청은 해도 계속 균형을 잡으면서 가실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아주 아주 잘 잡으려면 이제 7지 8지 돼야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균형 감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아주 안 넘어지면 이제 7지 8지 돼야죠. 그런데 넘어지면 어때요? 빨리 또 일어나서 다시 돌리면 돼요. 다시 또 균형 잡으면 돼요. 일지는 균형 잡는 법을 알아요, 자기가. 그 정도는 하셔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들어갈게요. 14번. 이게 글은 짧은데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되게 많이 시간이 드네요. 자, 14번. 다섯 갈래의 모든 중생들. 다섯 갈래가 뭘까요? 제가 요거 늘 그려드렸는데 예전에 많이 그려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가 보리심입니다. 자, 여기는 보리심의 본체. 여기는 보리심의 용. 이거를 무슨 보리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승의의 보리심. 요거는요, 세속 보리심. 현상계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만 절대계입니다. 지금 승의라는 거는 절대계. 세속 보리심은 뭐예요? 예. 육바라밀의 마음. 여러분 안에서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입니다. 어차피 현상계는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서 보리심, 육바라밀이 구현되면 여러분 여기가 뭐라고요? 이 세속 보리심인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정토입니다. 정토. 시공 안의 세계인데 참나를 따르고 있고 보리심을 따르고 있는 세계, 여러분 마음의 세계, 거기가 정토예요. 그럼 정토가 아닌 세계가 여섯 개가 있죠. 자, 여기가 인간계라고 했을 때, 예. 아니, 여기가. 다시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인간계라고 했을 때, 여기가 천상계, 이쪽은 수라계, 예. 아귀, 축생, 여기가 지옥. 여기서 수라계를 빼고 이제 다섯 갈래 그럽니다. 육도 그러면 이제 수라계 넣어주는 거. 사실 수라계는 천신하고 싸우던 천신들을 같은 하나의 신들이에요. 신들인데 좀 천신보다는 질 낮은 신들이에요. 전쟁 좋아하는, 다투기 좋아하는 신들. 그래서 인간보다 아래로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신들이니까 천인 사이에 넣어주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요거 빼면 이제 다섯 갈래. 그래서 이쪽이 삼악도, 요 세계는 마이너스입니다. 안 좋은 거, 삼악도. 이쪽도 수라도 신은 신이라 싸우기 좋아하는 질투심 많은 신들이라 그렇지, 삼선도로 놓아줍니다. 여러분 태어나도 이쪽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가시면 이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과보가 있어서 아래쪽으로 간다. 좋은 과보를 그래도 지으면 알고 모르고 자꾸 남 좋은 일 하고 다니면 내가 견성도 못했고 못하더라도 그냥 내 안에 양심이 시키는 대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니면 삼선도로 태어납니다. 다시 인간으로 오거나 천상계로 가거나
못해도 수라는 수라계 쪽에 가서 산다 이제 요 소리인데 다섯 갈래의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자 여러분 여기 태어나는 건요 파란색이 안 나오네요 자 빨간색 쓸게요 자 여기 태어난다는 건 정토입니다 그래서 정토는 육도 윤회를 벗어난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 태어나려면 일주보살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미타경이나 이런 극락정토 사상도 다 이 정토에 사는 사람의 기준을 바를 정자, 정해질 정자, 네, 무리취자 해서 정정취라고 합니다. 일주 이상이에요. 사실은 일지가 이제 정확한데 일주부터는 참나에 안주하거든요. 참나가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참나가 늘 드러나 있어요. 일주보살만 돼도. 이게 선불교의 확철대오가 일주거든요. 참나는 늘 있어요. 보리심,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참나는 늘 있어요. 그 정도만 돼도 불교 교학에서 정정치로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토는 일주 이상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안 원한다고 안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토는 그냥 일주 이상이면 참나가 늘 드러나 있는 존재들은 이미 살아서부터 정토에 살아요. 그렇죠? 육도윤회를 초월한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우주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음에 산다는 거는 여러분은 이미 정토 왕생하신 거예요. 근데 일주 이상 되는 분이 막 간절하게 빌면서 혹시 죽으면 못 갈까 봐 막 걱정한다. 덜 일주죠. 뭔가 좀 그런 짓이 더 이게 좀 문제 있는 짓입니다. 제대로 일주라면 자기가 정정치가 뭔지 아세요? 부처 확정된 사람입니다. 부처 확정.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져요. 부처 확정됐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정토로요. 어디 가 있어도 거기 정토예요. 자기 있는 곳이 정토예요. 그러니까 꼭 이 육도를 안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육도를 돌아다녀도 그 양반은 자기가 사는 마음의 세계가 뭐예요? 정토예요. 그러니까 정토에 머물다가 또 현상계로서 정토가 있겠죠. 아미타불 계시고 한 그런 정토가 있다면 꼭 경에 써진 그것대로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일주 이상의 참나 안주자들이 사는 세계가 정토고 죽어서 거기 있다. 또 중생 구제하러 육도로 다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갈래의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더러운 때를 제거하여 청정하게 해준다는 게 정토에 안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중생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방문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어디든 가서 도와줍니다. 자, 인간계 지금 인간계도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구제해주고 자, 어디로 보내주는 게 구제예요? 정토로 보내주는 게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가서 뭐 하셔야 돼?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몰라 가르쳐줘. 막 톱질 당하고 있을 때 가서 진정한 보살이라면 같이 가서 이제 톱질 당하면서 야 몰라 해봐. 들이쉬고 내쉬고 몰라 하면 오 덜 아픈데요? 그러면 좀 더 해봐. 그 존재만으로 만족해봐. 갑자기 톱도 나도 둘이 아니구나 하면 그 이제 지옥에서 뭔가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닦을 게 그런다고 뭐 벌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벌 받을 거 받고 깨끗이 수감 뭐죠? 바람직한 수감생이 돼서 가석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살들이 할 일입니다. 저는 하나 더 생각했어요. 보통 지장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가서 죄수들 이렇게 케어해 주는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보살 중에. 그러니까 다 같아요. 관세음이나 지장이나 다 같은데 역할이 지옥에서 케어해 주면 이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장보살이 케어할 사람들이 더 있다. 제 주장은 지옥에 그 톱질하고 있는 간수들도 케어해줘야 돼요. 감정 노동자들이거든요. 그 톱질해야죠. 사람 막 끓여야죠. 절구로 찍기도 하고 이게 참아 못할 짓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살 거기 간수도 공무원 아닙니까? 가르쳐 그 사람들도 몰라 괜찮아. 이쪽도 몰라 괜찮아. 할 일이 많죠, 여러분. 지옥만 해도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악귀에 가면은 이게 갈증 나서 배고파 죽은 귀신들이거든요. 도와줘야죠. 수락에 그 분노 다스리는 법 가르쳐줘야죠. 천상계는 또 거만해요. 살아서 복 많이 지은 사람들이 여기 와요. 근데 견성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견성했으면 정토로 갔죠. 그냥 복을 많이 지어서 그 욕망이 만족스러운 곳에 태어난 것뿐이에요. 풍광도 집이 좋고 그렇죠. 싸울 일도 별로 없고 복 지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다시 또 태어나야 돼요. 또 돌아야 돼요. 이 복 다 하면. 그때 큰 기부해가지고 여기 왔으면 그 기부금만큼 다 쓰면 복 다 쓰면
또 내려가야 돼. 왜냐? 이분도 결국 견성으로 나가지 않으면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라계도 견성으로, 아기계도, 지옥계도. 요 축생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다 인간들이 도는 세계예요. 죽어서. 축생은 예외적으로 인간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안 그러면 축생들이 다 인간으로 다시 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막 길 가는 개미 붙잡고도 돌을 펴야 되고, 축생은 지금 있잖아요. 아메바한테 막, 어떻게 아메바를 깨어나게 하지? 아메바야, 내가 찌를 때 꿈틀대는 그 자리가 너의 본성이다. 막 개불 막 꿈틀,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해피야 할 때, 야, 돌아보는 그 자리가 변성이다. 알아차려라. 막 하면 난감하겠죠, 축생들도. 뭐냐면, 축생들이 다 인간 돼야 된다고 계산하면 사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계 중에 예외적으로 축생에 죄를 지어서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육도를 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안 그러면 일이 너무 커져요. 여러분 이제 공부 못해요. 이제 하와 중생에 너무 많은 중생들이 들어와요. 개미 못 밟죠. 모기도. 모기야, 너가 지금 빨리 견성해야지.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생, 그러니까 축생을 구제한다 하는 것도 본질은 모든 축생을 다 인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 중에 의식이 낮아져서 축생이 된 사람들을 또 건져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요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 아메바 막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돼요. 자명한 얘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육도 전체는 다 인간들의 영혼들의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갈래 있는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더러운 때를 제거하여 두루 청정하게 한다. 모두 다 정토로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일지보살한테는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반려동물이나 뭐, 다 그,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버리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견성시켜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하는 거는 우리가 일단 인간으로 한정을 짓자 이겁니다. 인간도 못 하시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막 다른 뭐 동물을 견성시키겠다고 덤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일단 타겟으로 해서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부처의 종자를 계승하고, 자, 부처의 종자 계승 이거예요. 지금 보리심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가도 정토에 있는 겁니다. 보리심이 살아있음. 보리심 안에 안주해 있다는 게 극락 왕생이에요. 다른 말로. 이 보리심이 정토거든요. 무슨 정토라 그래요? 자성정토. 자성정토. 현상계로서의 정토. 이거는 여기도 정토예요. 더러운 정토. 여기는 깨끗한 정토. 깨끗한 정토를 무루, 번뇌 없는 정토. 세계가 다 정토입니다. 여기는요. 유루, 더러운 정토. 왜 정토라고 합니까? 결국 보리심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보리심이 나오다 왜곡된 것들이 육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나요? 이쪽은 인색. 지옥은요. 아주 그 고통스러운 거. 축생은 무지, 분노. 이쪽은 이제 쾌락. 이쪽은 욕망. 욕망을 성취하는 맛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욕망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계 사니까 욕망을 품고 욕망 성취를 추구하면서 일생을 살다 가시는 게 인간계예요. 인간답게 사세요. 악이계는 욕망을 큰데 성취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삼악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절한 욕망을 품으시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과한 욕망은 성취가 안 되겠죠. 악이계는 기본적인 욕망도 성취가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것은 탐진치 부리며 사는 게 인간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토로 간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예요. 다 같이 못 가면 다행인데, 그렇죠? 축생 다 같이 못 가면 그 서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축생들도 고민 안 하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요. 당하면 당하는 대로 아니면 그 순간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다 가면 그만인데, 인간은 최선을 다한다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인욕하고 살다 가면요. 축생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연구를 하고 깨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살이 되고 정토에 왕생을 해버립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런 이제
종교 철학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걸 연구해서 일찍까지 간 분은 부처의 종자를 계승하고 높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마왕의 궁전을 무너뜨리고, 그 지금 보세요. 기독교적이지 않나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아닙니까? 마왕의 궁전을 무너뜨리고 없애서 남음이 없게 한다. 그 얘기 뭐냐? 모든 중생을 정토로 데려오려면 이 마귀의 자녀로서 이렇게 육도를 돌고 있는 이 존재들, 견성보단 존재들을 다 견성시켜가지고 정토로, 천국으로 보내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분을 지금 기독교에서도 환대해야 되지 않나요? 보살이 사도입니다, 사도. 마왕의 궁전을 무너뜨리고 부처의 종자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자가 안 끊어지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종자가 안 끊어지게 하면서 마귀의 군대를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이 육도윤회하는 세계를 다 정토로 끌고 가겠다.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정토로 끌고 가겠다.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거는 뭐 무서운 보살 선언이자 이건 기독교 하나님 사도 선언 아닙니까? 사도신경 이런 거 해야 돼요. 사도신경. 사도가 계속 읽어야 할 건 이런 거예요. 마왕의 군대 처부수고 천국의 깃발 꽂겠습니다. 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구호 외치고, 그쵸? 화이팅 하고 그래야죠. 보살도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15번. 자, 결국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토 확장시켜라. 정토가 51%가 넘게 이 사바 세계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애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정토입니다. 정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미타불리아 거기 모여서 뭐 하고 있을까요? 뭐 덕담 주고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토 확장을 위해 열애가 열애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승불교는 분명히 합니다. 열애는 열애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생 구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열애의 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중생을 구제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지보살이 되면 열애의 사업에 제대로 여러분이 이제 열애가 돼가지고 그 열애의 사업에 주관자가 된다. 그런 게 이제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뭐 십지가 안 돼도, 여러분 일지만 돼도 그럼 뭐겠어요? 지금 열애의 군대의, 열애의 사업체 아주 훌륭한 유능한 요원이 돼서 이제 활약하는 겁니다. 일지부터는 많은 백수들의 도전 기다립니다. 직업 있으셔도 돼요. 직업 없는 분 우대. 시간이 많거든요. 전업으로 하실 분들은 도전하세요. 자고 일어나서 계속 육바람일만 닦으세요. 뭐든지 육바람. 제가 늘 얘기했죠. 일단 빨리 집에서 나오세요. 부모님 마음 괴롭히지 마시고. 백수라면 일단 나와라. 그래서 무조건 나와라. 그래서 이 천하를 내 집으로 삼고 육바라밀을 펼쳐라. 저기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도와줘라.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초등학교 앞에 가면 애들 횡단보도 건널 때만 봐줘도 여러분 할 일 많아요. 아, 내가 오늘 보살 또 너무 했다 하게 곳곳에 여러분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것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보살도를 연구하시다 보면 놀라운 우주적인 직관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사명이 또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거기 더 자명한 쪽에 또 가서 거기 계세요. 요 일은 다른 보살한테 맡기고 나는 저기로 가야겠다. 이런 식의 삶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되는 일도 없는데 한번 해보시라는 게 해보자. 해보고 이 변화를 얘기하자. 기적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양심에 한번 맡겨보질 않으면서 계속 간만 보면서 진짜 보리심대로 하면 될까?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될까? 이러지 마시고 한번 맡겨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정의만 구하라. 지금 이거 하나님 나라와 이 보살도의 정의만 구하시라. 정토와 정의만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의식주 다 해결해 주신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해보세요. 자기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시면 보살로 거듭나십니다. 그때 생긴 실전 노하우가 보살도의 아주 핵심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법보시 해줘야 돼요. 그냥 책 읽어 외워서 해주는 게 법보시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중생들이 원하는 건 실전적인 법이거든요.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 얘기가 나와야 돼.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그 이치를 품고 구중리 응만사 실제로 현상계에서 살아보니까 육바라밀의 진리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더라, 펼쳐지더라. 또 내 안에는 이 진리가 성성하더라. 밖으로는 이 진리를 잘 쓰려면 이러이런 노하우들을, 이러이런 팁들을 잘 명심해야겠더라. 지금 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생생한 경험으로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중생을 어떻게 교화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상구보리를 했잖아요. 하와 중생은 뭐겠어요? 보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최고 보시가 법보시인 거예요. 그럼 보살이 법보시만 하고 재보시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보살은 재보시하는 중에도 뭘 해줘야 돼요? 법보시를 해줘야 돼요. 왜? 본업이 뭔데요? 상구보리요. 육바라밀의 진리 깨달으려고 그렇게 수행한 거예요. 그럼 중생들한테 뭘 나눠줘야 돼요? 육바라밀의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빵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뭐 하려고 빵 나눠줬겠어요? 빵도 좋지만 빵 먹일 때 보살이라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진리를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저기 다른 쪽에 가 계시니까 오병이어 빵 먹었던 분들이 다 쫓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엄청 역정내십니다. 니네 빵 때문에 왔지 하면서. 니네 빵 때문에 왔지 솔직히. 막 역정내는 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빵만 바라고 있는 이 상황이 짜증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깨어나라 이거죠. 빵 보고 오면 안 된다. 병 고쳐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면 인류 다 고쳐주고 가셨어야죠. 왜 몇 명만 고쳐줍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병 고쳐주면서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법보시오. 그러니까 병 고쳐줄 때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넌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뭔지 아시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자명한 얘기입니다. 보살이 뭘 가지고 보살이 됐냐? 진리요. 하나님의 진리, 부처님의 진리. 이 진리 모르면 보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견성이나 하신 분, 아라한들이 중생한테 효과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라한한테 가면 다 비우라고 할 거예요. 견성한테 가면 화두하라고 할 거예요. 견성자한테 가면. 이게 효과적인 답이 아니죠. 자기가 얻은 진리, 육바라밀의 진리를 나눠줄 수 있어야 진짜 보살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자, 15번. 이미 열애의 평등한 본성에 안주하여, 평등한 본성 나왔죠?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갖춘 공성이 열애의 평등한 본성입니다. 즉, 모든 열애는 다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어요. 평등한이라는 건요, 고급지게 쓰느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똑같은 본성. 모든 열애가 갖고 있는 똑같은 본성이 뭐겠어요? 육바라밀의 진리. 자, 이제 문제 좀 풀리시죠? 정답 잘 찾아내시겠죠? 오케이. 이제 결 보인다 하는. 자, 이런 짓도 해야 돼요. 모여서 토요일 날. 지금 여기 강남역에서 뭔 짓거리예요, 이게 우리가. 저도 저기 있고 싶습니다만. 지금 뭔 짓거리입니까? 오, 진리 공부가 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욕심대로 인정하세요. 욕심 부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욕심 있죠? 꼭 그대로 두고 진리 공부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 공부 즐기시면 돼요. 어느 게 51%냐가 여러분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49% 타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를 향한 욕심이 51% 타오르면 끝나요. 그 마음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거랑 싸우다가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왜 내겐 아직도 이런 욕심이 있는 거야 하면 그건 죽을 때까지 해결 볼 수 없는 건데 거기 도전 괜히 도발하시고 도전에 막 응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조용히 몰라하고 진리를 향한 즐거움을 키우세요. 그 맛을 진리의 맛을 더 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해결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강남역 아니면 신촌에 사는데 둘 다 아주 토요일 날 아주 놀기 좋은 곳인데 우리는 항상 그 옆에서 이 욕심 80 아니 욕심 한 99% 옆에 1% 정도 모여서 진리를 향한 열망을 불태워보는 것도 이것도 카르마 경영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인류의 카르마를 조금씩 바꿔가는 게 이런 인류도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가는 거예요. 세력을 키워가면서 이게 똑같아요. 육도 돌아다니면서 정토 힘 키우는 거나 지금 이렇게 사바세 아주 그냥 탐진치가 확 꽃피우는 곳에 가서 계속 또 이렇게 우리식의 정토를 만들어 보는 거. 지금 제 강의 듣고 즐거우시면 정토죠. 육바라밀에 맞게 즐거우시면 지금 정토입니다.
열애의 미묘한 본성, 이런 어려운 말도 지금, 열애의 평등한 본성, 이런 어려운 말도 들으시고, 맛을 느끼시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꽤 멀리 오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미묘한 방편도, 이게 뭐예요? 육바람이래? 실천법칙. 이게 구중리 응만사예요. 유교랑 불교는 지금 하나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애의 평등한 본성, 육바라밀의 본성에 안주하면서 동시에 미묘한 방편도 늘 자명한 것만 해버리는 거예요. 미묘한 방편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더자 덜찜. 더 자명한 쪽으로 덜 찜찜한 쪽으로 계속 가는 게 미묘한 방편도입니다. 왜 미묘하다고 하냐면요. 십계명 같이 딱 정해놓고 이것만 지켜가 아니에요. 거짓말해야 할 땐 해야 돼요. 거짓말이 더 자명하면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거짓말이 덜 찜찜하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상황 상황에서 더 자명한 거, 덜 찜찜한 걸 찾아내니까 미묘한 방편도인 거예요. 안 그러면 고정돼 버리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돼, 뭔 안 돼 이렇게 정해놓고 덤비시면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육바라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육바라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육바라밀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깨어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챙기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의원이 그걸 챙기고 계셔야 돼요.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이게 정진입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만 보니까 중생들이 계속 탐진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육바라밀을 내가 했는가? 지금 육바라밀을 51% 이상 내 마음에 비중을 두고 하고 있나? 그것만 계속 생각하시는 거는 이건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더 비중 있게 하겠다. 욕망 하겠다. 난 다 할 거다. 욕망도 할 건데 51% 이상 비중을 어디다 두겠다? 육바라밀에 두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비중을 두겠다. 그러면 내 운명과 이 인류의 운명이 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거다. 이런 게 보살의 어떤 그게 이제 실전에서 펼쳐지는 게 미묘한 방편이에요. 그 방편에 맞게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편견 깨주려고 저 보살은 오역죄도 저지른다 이런 말을 막 날리시는 게 절대 불교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그 죄를 보살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게 그게 더 자명할 때는 그것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게 그게 그 소승불교의 편견을 깨주려고 극약 처방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방편이에요. 더 센 말을 해가지고 고정관념을 날려버리려는 거 그것도 그때의 방편이에요. 오역죄를 해야 된다고 또 고집하면 그게 방편 없는 짓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처방인데 괜히 옆에서 주워듣고는 저거 먹으면 낫나? 그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처방하는데 남의 처방 대충 듣고는 자기도 자기한테 막 적용하는 건 방편 없는 짓이에요. 방편은 형편에 맞는 처방을 방편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좀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그러면 약을 약간 변화를 줄 수 있죠. 그게 방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방편을 집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편은 딱 맞춤형이거든요. 그 사람, 그 중생한테 맞춰서 처방한 게 방편이에요. 방편을 고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편은 미묘한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임기응변 그러죠. 임기응변이에요, 방편은. 상황 따라 계속 바뀌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분 기질이나 이런 데 맞춰서 제가 얘기해 줬는데 옆에서 또 괜히 조용히 듣고 있다가 오케이. 그러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 약 받아가시면 안 되는데 다른 약을 받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분이 너무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 생각은 짧게 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생각 짧으신 분이 안 그래도 짧은데 오케이 역시 나랑 생각이 같군 피터팬 짱 하고 가버리면 완전히 잘못된 그분한테는 제가 오래 좀 누구한테도 좀 물어보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제발 물어보고 며칠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분 처방 듣고 가버리면 심각해져요. 그래서 방편이라는 건 미묘하고 심오한 겁니다. 그 근기를 정말 알아야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하수들은 방편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화엄경에 보면 오지보살부터 방편 쓸 수 있다고 나와요. 그 전에는 못 쓰는 건 아닌데 솜씨가 좀 딸려요. 방편 썼다가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편은 되게 무서운 거다. 근데 지금 절에서요. 왜 우리 한국 불교는 기복신앙이 심합니까? 아, 이게 중생을
불도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야. 왜 방편만 몇천 년째 쓰고 계십니까? 언제 그러면 제대로 된 약 줄 건데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왜 건강해지지 않는 겁니까? 한국 불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대충 둘러대면 안 됩니다. 병이 나아야 방편이에요. 병이 안 낫고 계속 그 상황인데 방편이라고 우기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방편은 미묘한 방편도다. 이게 결국은 보세요. 방편도는 무조건 보편법칙에 맞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제일 자명한 거여야 돼요. 더 자명한 거여야 돼요. 덜 찜찜한 거여야 돼요. 안 그러면 방편이 아닙니다. 욕심이지. 자, 그래서 그런 걸 잘 닦고요. 일지보살만 돼도 방편 잘 닦는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제대로 이제 방편력을 갖추려면 오지 칠지 가야 되지만 일지만 돼도 육바라밀 감각이 있으니까 그 전에 비하면 방편력이 확 살아난 건 맞죠. 부처님의 경계, 육바라밀을 갖춘 공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 됐는지 알아요. 일지는. 이 육바라밀 잘해서 된 거예요. 일지는 알아요. 일주는요. 몰라요. 일주들은요. 자기가 부처인 줄 알아요. 화두해가지고 견성한 분들이요. 그렇게 이렇게 거만합니다. 부처도 나보다 더 알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정 스님 인터뷰한 기사 있어요? 부처도 나보다 더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신 데 있어요. 그게 견성하신 그 선불교를 견성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특별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참나 찾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도 이거 알았지 더 알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리심을 모르니까 그 이후에 있는 엄청난 육바라밀의 공부는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경계를 진짜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경지는 일지부터예요. 진짜로 알고 믿음을 일으키며 왜 그러냐? 자기도 열애의 심력이 생겼거든요. 열애의 전지전능 자비, 그게 육바라밀의 균형감각이에요. 육바라밀을 알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애가 갖고 있는 힘을 나도 가졌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또 이미 갖췄어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아, 부처님은 여러분 태권도 검은띠 따면 1단이 되면 이제 7단, 8단 존경스럽죠. 그 아래는 존경을 해도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7단이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내가 1단을 따고 보면 알아요. 내 기술이 있고 숙성해서 적용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지보살은 열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왜 뭐 너가 언제 부국성을 가본 것도 아니고 십지보살을 뵌 적도 없는데 왜 십지보살이 계시네 이 뭐 인류의 최고의 그런 하느님 같은 분이 계시네 하냐면 일지 이상 가보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보면요. 이 공부에 궁극의 경지가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압니다. 재밌죠?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내 공부가 익으면 알아요. 여러분이 태권도 1단이 되면 7단, 8단, 9단은 어떻겠다 하고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확신이 생겨요. 그 경지는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안다니까요. 그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안 계시면 뭐 제가 최초로 가는 수도 있는 거고 확실히 알아요. 일지보살이 되면 이게 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신 분도 있겠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려온 경전들을 보면 거기까지 간 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가서 직접 뵙고 제가 또 악수라도 하고 오면 또 그때 말씀 또 드릴게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렇게 아는 게 일단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제가 악수하고 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저희 주관적인 체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누구나 상식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일찍까지 가면 진짜로 더 확실해지는지 한번 또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거 믿고 제가 막 그 하느님 이런 얘기 지르는 거예요.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지 이상 안 했으면 화엄경 강의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화엄경에 있는 각 지의 설명은 제가 임의로 넣은 게 많습니다. 그거 일반 학설로 아시면 안 돼요. 화엄경 보시면 각 지마다 풀이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지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그거 제가 경험해서 알아낸 거예요. 다른 데 자료가 없어요. 다른 데 자료 있는 거는 한문으로 된 것들은 다른 데 자료 있는 거고
1지, 2지에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3지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건 제가 공부해서 알아낸 겁니다. 경전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경전하고 맞추면 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서 제가 과연 맞게 설명했는지도 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지, 2지가 제 것도 아니고 공적인 건데 저대로 경험한 걸 제가 써놓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또 같이 가서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지에 그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단계가 그 지가 맞는지 점검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죠. 더 확실해지겠죠. 또 몇 지냐고 묻지 마시고요. 자, 부처님의 경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며 부처님의 관정을 얻고도 마음에 집착이 없다. 관정은 정수리에 물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로 하면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선지자나 왕한테는 기름 부어주죠. 머리에.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름 부어주는데 인도에서는 물을 부어줘요. 왕이 되려면 왕이 다스릴 땅 사해 바다에서 물을 길어다 정수리에 부어줍니다. 그럼 이 양반이 이 천하 사방을 다스릴 통치자라는 게 이제 인정받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관정은 진짜 이게 우주적인 군주죠. 정신 영적인 세계의 군주다 하고 관정의식을 해주는데 물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들이 빛을 쏴줍니다. 화엄경에 나옵니다. 빛 정수리에 빛을 쏴줘요. 빛 성령의 관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빛으로 관정을 받는 거예요. 부처님의 관정은 불성의 세례를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말한 성령의 세례랑 같아요. 성령의 원래 물로 세례하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예수님이 불성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나는 거죠. 열애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의 성령이니 성령의 세례로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처럼 부처님과 우리도 동등한 불성이니 불성의 세례를 받아 우리 범부는 열애 가문의 자녀로 불자로 거듭나게 된다. 느낌 오시죠? 자, 예. 견성하시면 부처님 불성의 샤워를 부처님의 이 불성의 세례를 받는데 그 샤워를 하게 되는데 일지 가면 얼마나 일주도 해요. 그런데 참나 각성만 돼도 좋은데 보리심이 각성되면 얼마나 제대로 터지겠습니까? 그 보리심은 일지 가야 우리 보리심 그럽니다. 그 전에는 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도 일주보살이 본 법신은 덜 법신이다. 법신에 조금만 봤다 그래요. 요 보리심이 법신인데 지옥군요. 이게 법신인데 덜 봤다. 예, 선정이나 지혜나 좀 알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지 못하고 해보지도 않았고 내 안에 그게 온전하게 그 육바라밀의 진리의 종자가 들어있다는 거 아직 확인 못했다. 못했다. 진주를 제대로 못했다. 바다에 들어가서 제대로 캐야 되는데 아주 부분 덩어리만 얻었다. 부분적인 조각만 얻었다. 한 덩어리 온전히 못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일찍 가면 그런 부분이 달라진다.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